자, 삼참수와 그 도함수가 주어졌다, 증감표가 주어졌다, 그지? 그래서 다음 주 오는 것을 골라라. 얘가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이쪽이 양이고, 음이고, 양이니까. 증가, 감소, 증가의 모양이에요. 기억은? 자, F0이 음수면 했으니까, 기억은? 0 넣는 게 음수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냐? 2 넣는 것도 음수겠고요. 그러면 F0의 절대값이 크냐? F2의 절대값이 크냐? 당연히 F2의 절대값이 크잖아. 왜? 둘다 음수니까 Y값이 절대값이 큰 놈이 작으니까요. 절대값 커졌는 거니까 얘는 맞고요. 니은은? 니은은 F0과 F2가 같은 부호면 했잖아. 여기 기억을 참조하자. 기억이 니은은 기억이 같은 부호다라는 말이 이건 같은 부호 맞나요? 얘가 음이니까. 그러면 f(x)의 절대값은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 갖는 게몇 개다? 개수는 두 개다 했는데 a는 절대값을 하니까 요 그림을 말아 올려주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러면 하나, 두개 생기네요. 그래서 일단 맞는 것 같아. 언제? 둘다 음인 경우는 맞다고. 근데 둘다 양인 경우는 어때요? 둘다 양이면 잠깐만. 0 넣는 게 양. 0 넣는 게 양. 2 넣는 것도 양. 2 넣는 것도 양. 0 넣는 것도 양 하니까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절대값 하니까 요렇게 움직여지네. 그러니까 뭐라? 극소되는 건 역시 두 개가 맞지, 얘는. 자, 근데 하나.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가 0 되는 경우는 어디야? 이렇게 0 되는 경우는 얘를 말아 올려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극소되는 건두 개. 자, 또둘 중에 하나가 0 되는다는 말은 여기가 2일 때가 맞죠? 2일 때가 0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잖아. 그러면 얘 밑에 걸 말아 올려지니까 이렇게 되죠. 극소되는 거는 두 개. 오. 그러면 이은도 맞네요. 오케이. 요 조건을 일일이 확인을 했다고요. 왜? 증감표가 주어졌다는 말은 X축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확인해야지. 이것은 F0과 F2가 합한 게 0이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모르겠어. 일단 F0과 F2의 합이 0이란 말의 의미가 뭐야? 극대극소의 합이 0이니까 극대극소가 y값이 서로 반대란 얘기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다시 그려야지. 0일 때 값이 이쪽에 있으면은 어디? 2일 때 값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다?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고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fx의 절대값이란 말의 의미는 말아 올려지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이라고. 그다음에 이게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지금 노란 그래프. y는 f0 그래프가 y는 f0는 여기가 f0 그래프니까 이거죠. 만나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거 뭐야? 다 맞네. 오케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갖고서 그래프 모양을 찾고 X축의 위치가 어딘지는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서 그린 후에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됐지?